서울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마약 음료 제조 공급자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 등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. 김 씨 등은 올해 4월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 6명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검찰은 무고한 불특정 청소년을 마약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악질범죄라며 피고인 가운데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